캔으로 팝콘을 만들고 빨래집게로 식사를, 회사에서 데이트 준비를 하고 도둑을 조심해봐요. 여러가지 상황에 도움이 될 우후의 라이프핵을 만나보세요. 핸드폰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요. 편하게 무릎에 고정해서 보고 싶은데 마법이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간단한 팁을 따라해봐요. 머리끈으로 다리에 고정하고 편하게 누워서 보세요. 다리가 가장 좋은 스탠드였어요. 부엌에 이상한 냄새가 나요. 뭔가 오래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고 빠른 커피로 해결해 볼게요. 초를 붙여서 커피빈이 든 컵 위에 올려주세요. 커피빈이 달궈지면서 부엌이 커피향으로 가득 찰 거예요. 간단한 방향제 완성! 조심하세요. 제 주머니에 손을 대려하다니. 돈을 더 잘 숨겨야겠어요. 예를 들면 신발 속에요. 여기에 두면 제 허락 없이 제 돈을 가져가려는 사람은 없을 것 같네요. TV를 보면서 간식을 먹는 건 누구나 좋아하는 일이죠. 영화가 너무 무서워서 과자도 도망을 갔어요. 과자 봉지가 움직여서 먹기가 불편하다면 이 방법을 따라해봐요. 봉지의 끝을 말아서 모양을 잡고 그릇에서 먹는 것처럼 바꿔봐요. 이제 움직이지 않네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봉지 중간에 작은 구멍을 내고 동그랗게 돌려가면서 구멍을 크게 내주세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과자를 먹을 수 있어요. 공포 영화는 이제 그만 보기로 하고 채널을 돌리려고 하는데 리모컨이 과자 부스러기와 기름으로 가득하네요.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친구에게 좋은 청소 방법이 있대요. 리모컨을 비닐랩으로 두르고 뜨거운 바람이 닿게 해주세요. 리모컨 케이스가 되었네요. 이제 손이 더럽거나 기름져도 상관없어요. 조심성이 없는 남자와 데이트 중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야? 드레스가 커피색으로 변했잖아. 네 셔츠 당장 내놔. 남자의 셔츠로 스타일리시한 룩을 만들어봐요. 드레스처럼 입고 앞에 큰 리본을 묶어줄게요. 데이트를 계속해볼까요? 안 돼! 키보드에 음식을 흘렸어요. 나 좀 도와주라. 좋은 생각이 있어. 플라스틱 통을 자르고 윗부분을 드라이기 뒤에 꽂아서 키보드에 흘린 부스러기를 불어줄게요. 치우기 어려운 공간을 위한 청소기가 될 거랍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칼로리를 더 태우려던 건 아닌데 키를 떨어뜨려 버렸네요. 저런, 조심해야죠. 운동할 때는 키를 신발에 묶어보세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달려볼게요. 갑작스런 전화로 일이 끝나고 데이트가 생겨버렸네요. 오늘 메이크업을 안 하고 왔는데 말이죠. 앞에 친구는 립스틱 뿐이래요. 할 수 없죠. 잘 써볼게요. 립스틱 하나로 메이크업을 해봐요. 먼저 눈끝 쪽에 살짝 칠해주고 문질러요. 입술도 바르고 손가락으로 문지를게요. 볼에도 살짝 발라주세요. 이 지루한 복장은 어떡하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기 어디 흰 티셔츠가 있었는데? 길게 가위질을 몇 번 해주고
선을 늘려서 짜줄게요. 저의 대단한 패션 실험 정신에 친구도 놀란 것 같아요. 이제 셔츠의 끝을 묶고 머리도 풀어주면 완성! 회사 복장에서 데이트 룩으로 쉽게 변신했어요. 휴, 운동을 너무 무리했나요? 땀이 바다만큼 흘렀네요. 양말도 정말 힘들었나봐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찢어진 양말의 윗부분을 자르고 손목 아래로 쳐주면 이마에 땀을 쉽게 닦을 수 있어요. 운동이 편해졌네요. 팝콘 시간! 이럴 수가, 렌즈가 고장났나봐요. 꼭 필요한데. 그래도 다른 방법을 알고 있기는 하죠. 캔에 열리는 공간을 만들고 옥수수를 넣어주세요. 불 위에 올리고 불을 켠 다음 큰 컵을 입구에 대줄게요. 보세요! 요리된 팝콘이 캔에서 나오고 있어요.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따뜻한 팝콘이 준비되었네요. 안녕 친구야? 이어폰이 또 땅에 떨어졌어요. 이 방법을 써봐. 땅에 끌리지 않도록 머리핀으로 이어폰을 드레스에 고정해주세요. 정말 편하네요. 저는 회사에서 간식을 먹을 때 손에 묻지 않도록 젓가락을 사용해요. 깨끗하고 편리하죠. 손을 씻지 않아도 되고요. 뒤에 친구는 치킨 윙을 좋아해서 젓가락을 쓰기에는 불편하죠. 그러다 종이에 기름이 다 묻어버렸네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빨래 집게를 사용해 볼게요. 치킨 뼈를 집게로 잡아서 맛있게 먹어봐요. 큰 도시는 위험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도둑이 풀 뒤에 숨어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가방을 지킬 거예요. 체인이 부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가방은 살릴 방법이 있답니다. 반대쪽 체인도 떼어주면 가방이 스타일리시한 클러치로 변할 거예요. 이럴 수가, 정말 감동적인 영화예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티슈가 다 떨어졌네요. 방이 눈물로 가득 차기 전에 라이팩을 써보세요. 두루마리 휴지에 심지를 꺼내서 티슈처럼 뽑아서 써봐요.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른다면 팔에서 팔꿈치까지 휴지를 감아보세요.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에요. 이 서가는 이제 필요 없고 이 종이도 필요 없어요. 저런, 생각을 잘못했네요. 쓰레기통에서 종이를 다시 꺼내야 돼요. 더러워. 다음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해 볼게요. 쓰레기통에 봉지를 두 개 넣고 집게로 집어준 다음 종이와 쓰레기를 분리해서 넣어주세요. 실수로 필요한 종이를 버리더라도 아까 먹었던 점심과 만날 일은 없을 거랍니다. 집에서도 스타일을 놓칠 수 없어요. 긴 양말을 다 썼다면 쭉 내려서 슬리퍼를 감싸주세요.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하면서 유용한 팁이죠. 여러 상황을 위한 라이프핵들이 어땠나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볼 건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하셔서 오후에 새롭고 재밌는 라이프 핵들도 놓치지 마세요.